멀고도 멀군. 하지만 내 동물적 감각 스킬 킁킁.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만 있다면 왔던 길쯤은 다시 갈 수 있지. 아니 푸 스킬 이름이 뭐라고? 킁킁.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를 추적하는 동물적 감각 스킬이지. 이상한 이름으로 거짓말 치지 마. 그냥 우리 직선으로 쭉 달려갔었으니까 대충 기억하는 거잖아. 허 탁기 다 기억할 수 있음? 직선으로만 갔는데도 워낙 신기한 게 많았으니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도 이 직선으로 가는 걸 까먹을 리가 없지. 하지만 킁킁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는 진짜 있는 스킬이야. 에이, 어따 써먹는 스킬인데? 택히 일로 와봐. 응? 저. 왜? 킁킁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 뭐야 그냥 상대방 냄새 난다고 놀리는 스킬이야? 아니 끝까지 들어봐. 다시 한다. 다시 와봐 가까이. 자. 킁킁 이게 무슨 냄새야? 택히 어제 토마토 샌드위치 먹었지. 뭐야? 어떻게 알았어? 냉장고에 넣어둔 반쪽은 내가 먹었으니까. 아니 냄새랑 전혀 관계 없잖아. 자 가자. 진짜 진지하게 믿은 내가 바보지. 택히 바보래요. 택히 보. 오 저기 멀리 태양신마을 보인다. 드디어 도착했네. 곰신보다 센 태양신마을. 잠깐만 택히. 왜? 그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군. 우리 곰신님이 최고로 세거든. 알았어. 그래. 세다 세. 곰신님의 힘을 이어받는 나는 이 TNT를 자유자재로 다루지. 뭐야. 아니 위험한 게 뭐하는 거야? 태양신마을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곰신 최고라고 외쳐보세요. 아니 곰신 최고가 아니고 TNT 최고겠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와. 자, 도착이다. 오직 나만이 다룰 수 있는 전설의 TNT인 것을 못 알아본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게 다? 얼마 전까지 분명 다 마땅히 없는 건초더미였는데? 지금은 전부 TNT로 돼 있잖아. 이 녀석들 내 필살기를 보고 따라하는 건가? 포 더 익스플로전을 본 것인가? 헝 자네들은 누구인가? 저번에 그 주민 아저씨랑 다른 사람인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행자인데요. 얼마 전에 여기 들렸을 때 건초더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TNT만 잔뜩 있는 거임? 아 그건 말인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지. 듣고 놀라지 말게나. 헐 뭔데요? 우리 마을 바로 밑에 전설에서 말하는 악의 봉인이 진짜 있었다고 하는군. 이게 별로 놀랍진 않군요. 하 아직 끝이 아니네. 진짜 끔찍하고 놀라운 사실은 사실은요? 그곳에 봉인을 어떤 악마 녀석이 풀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린 식량을 숨기고 전쟁 준비에 들어갔지. 악마 녀석들 결국 눈을 모아서 봉인을 풀어 잡히기만 해봐. 아주 TNT로 하늘이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니지? 맞는 것 같은데 타키는 악마 맞잖아. 아니, 아니거든. 수행했지. 하 근데 이런 곳까진 어떻게 왔나? 사실 그 봉인 저희가 봉인을 너희가 뭐? 우리가 봉인을 다들 그 용사입니다. 예. 하 아니 포 솔직히 말해야지 뭐 하는 거야? 왜 말을 못하게 해? 아니 특히 지금 저 TNT 가지고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사실 봉인은 우리가 풀었습니다. 우리가 악마입니다. 자 덤벼라 인간들이여 하고 말할 셈이냐고. 아니 그렇게 말하려고 한 적 없거든? 아니 특히 마지막 뭐야? 아무튼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저씨한테 거짓말 치지 마. 하 너희가 용사니 그게 무슨 소리지? 용사 그 유명한 그 더블 크래쉬 아이스크림 딱히 뭐 좋은 일 없어?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더블 크래쉬 아이스크림은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무슨 신제품 같은 이름이네. 아무튼 우린 용사예요. 엔더 드래곤을 잡을 방법을 생각해왔다고요. 하? 그게 사실인가? 예 그리고 이 엄청난 무기도 있고요. 이 갑옷은 뭐야? 이거 갑옷 딱히 이거 이름 뭐더라? 이거? 잠깐 박팬드래곤. 그래 박팬드래곤에 남겨진 유산 세트라고요. 뭐라고? 박팬드래곤님의 유산이라고? 띠띠용 혹시 아세요? 혹시 그럼 더블크래쉬 아이스크림 형제는 모르시나요? 헝 그딴 신제품 이름은 모르겠군. 혹시 박팬드래곤이라는 사람이 유명한가요? 그럼 사실 이 말은 그분이 세운 것이나 다름없지. 그분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니 진짜 용사인가 보군. 그럼요. 어때 택히 잘 풀렸지? 그러게. 하, 이 상자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마음대로 쓰게나. 우리 마을이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네. 헐, 진짜요? 포, 또 뭘 얼마나 가져가려고? 히히, 그러면요. 토끼 포. 히히, TNT 120개랑 레드스톤 각종 블록에 다이아 곡괭이까지 얻었어. 그런 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 오차. 뭐긴 이걸로 엔더 치킨 만들 거임. 해, 조심해 타키. 자, 가자. 아이 차. 오? 슈. 조심해. 흐흐, 이번이야말로 진짜 엔더 치킨을 만들어주지. 아이 포, 벌써 잊었어?
뭘? 엔더 드래곤 주변 탑에 있는 힘의 원천을 다 부셔야 하고. 오오. 그거 한 다음에 가까이 가서 TNT 딱 설치하고 바로 다 터트려 버리면 되잖아. 아이, 그리고 엔더 드래곤한테 가까이 가봤자 휘잉 하고 날아가기는 한다고. 오 맞다. 엄청나게 높이 날려 그 녀석. 무슨 방법이 없을까? 덥다 더워. 물량동 이번에 여러 개 챙겨왔지롱. 저번에 여기서 꼬리털 다 탈 뻔했잖아. 그치? 호잇. 오오오오. 오 좋았어. 어? 포 그거야. 어? 뭐또 뭐가 그거야 또? 아래 듣게 좀 말해줘 타키. 아니, 포 엄청난 작전이 떠올랐어. 뭐 뭔데? 소건 대박. 근데 그게 잘 될까? 잘 되게 잘 해야지.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자, 이번엔 예전 자. 같지 않을 것이다. 자, 특히 흙에서 많이 챙기고 물 다 챙겼지? 그럼 이렇게 자. 가자, 포. 하나, 둘, 셋. 자, 포. 후, 여기 공기는 영 좋지 않군. 그러게 이게 무슨 냄새일까? 무슨 냄새긴? 엔더 드래곤 브레스 입 냄새지. 아이, 맞네, 그거네.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되지? 포,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아 맞네. 오케이 오케이다. 아, 자, 고고. 자, 간다. 자, 포, 일단 가까운 2탄 먼저 해보자. 오케이다. 자, 그럼 연습한 대로. 자, 침착하게. 1 단계. 푸시용 그리고 블록 설치. 2 단계. 오케이. 좋았어. 다행이다. 완전 아슬아슬했잖아. 자, 포 조심해. 더 높이 던지기. 오오 좋았어 좋았어. 우와, 좋았어. 4 단계 빠르게 싹 올라가기. 오 그다음. 좋았어. 5 단계. 무서워 보이고. 찐. 파괴. 좋았어. 오, 됐어. 포 6 단계. 잠깐 포 내려오기 전에 왜? 혹시 그 위에서 다른 탑들 좀 쏠 수 있겠어? 오 활 쏠 수 있을 것 같아. 오 좋아. 그럼 한번 다른 탑에 맞춰봐.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자 넷 용사수 포. 하. 오케이 좋았어. 깼어 타키. 오 그럼 혹시 다른 방향도 쏠 수 있겠어? 오 다른 방향? 왼쪽에 있는 거 봐봐. 오 저거다. 어어 다 깼어? 오 다 깼어. 자 근데 자 명사수 포 발사. 좋았어. 오케이. 오 좋았어. 또 하나 저기도 될 것 같아. 명사수 포 발사. No 실패. 아이 포 타키 내려갈게. 포 이제 6단계로 내려와. 오케이 6단계 내려간다. 조심히 내려와. 조심히 내려와. 오케이 그 다음 7단계. 자 드로퍼 연습했잖아. 다행이네. 자 다음으로 가자. 오케이 일단 저기가 좋겠어. 오케이 가자. 포 엔더맨 눈 안 마주치게 조심해. 알았어. 완전 이렇게 땅만 보고 다닐게. 땅만 보고 가자. 자 여기 어디야 타키? 나 어딨어? 너뭐 어디로 가는 거야 포? 이쪽이야. 땅만 보고 하니까 힘드네. 자 이쪽이야. 자 근데 1단계 푸슝. 타키 나 너무 멀리 던졌어. 안녕. 포기. 나 꼭대기라도 찍겠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럼 빨리 그 철근을 부수고 안에 있는 오케이 엔더스 쪽을 부셔. 오케이 알았어 간다. 좋았어. 포 이쪽으로 자, 떨어져야 돼. 이쪽으로.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럼 그다음 완벽해. 7단계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무슨 7단계야 지금. 1단계만은 그냥 끝나버렸구만. 자 다음. 자 근데 오케이 가자. 자 1단계 자 블록 설치. 2단계 오케이 물. 오케이 쓰레스 와와와 브레스다. 조심해 있는 냄새. 나 계속 할게. 3단계. 좋았어. 4단계 빠르게 싹 올라가기. 오케이 그다음에 5단계 파괴하기. 아따 찐. 마지막 해는 활로 쏜다. 자 좋아 헐. 좋았어. 이쪽으로 떨어져. 어디 여기 본가? 이쪽이야. 오케이. 좋아 좋았어. 그리고 7단계. 좋았어. 포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최대한 빨리 꺼내줘야 돼.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그러니까 일단 가야지. 위치로 자 위치로. 조금만 기다려 듣기.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잠깐 뭐야 누구야. 땅만 보고 하자. 일단 포 일단 나는 엔더맨이라도 잡고 있을게. 자, 알았어. 자 잡았다. 포 내려온다. 다 됐어 혹시? 아직 이거 회로가 어려워. 알았어 그러면 일단 내가 근접 공격 좀 하고 있을게. 알았어. 밀린다. 근데 타키
근데 태키 그 흑요석 작업은 다 했어? 맞다 잠깐만. 아니 태키 건 하지도 않고 재촉한 거냐고. 알았어 이게 올라가면 금방 끝내줄게. 왜 알았어? 오오오 올라가라.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맞나? 여기에 흑요석 벽을 만드는 거였지? 1, 2, 3. 자 빨리 그쵸. 자 하나씩 오케이 그쵸. 이것만 설치하면은 오 좋아. 오 다 했어 포. 나도 다 했어 태키. 마침 내려온다. 신호만 들려고 태키. 오케이 좋아. 자 아치까지. 자 좋아 오 지금이야. 간다 필살 더블 크래쉬 아이스크림 치킨 만들기 기계 됐어. 오 좋았어 먹혀들었어. 좋아 이제 내려올 때마다 이 부끄러운 이름의 기계를 혼내줘야지. 이름 부끄러운 줄은 아는 거냐고. 자 다음 내려올 때까지 일단 팔 쏘면서 한번 기다려보자. 이제 너 내가 만든 블록 가져갈라 그랬지. 줄이고 어포 또 온다. 준비해. 오키 됐. 아직 자 포 좋아 더블 크래쉬 아이스크림 치킨 만들기 기계 장전. 좋아 지금 오키 발사. 오 체력 많이 달았어. 다시 한번 더 거의 마지막이야. 자 이쪽 봐라 포 발사. 오케이 됐어 발사. 오오 한번 더 자 마지막이야 포. 잘 그래 인도 드래곤 발사. 좋아 오오포 됐어. 오 우리가 해냈어 포. 오 이게 스포야 엄청 멋있게 꿰꼬다 가잖아. 뭐지? 어떻게 되는 걸까? 설마 다시 되살아나는 거 아니겠지? 우와 이게 다 뭐야? 경험치 미간내려 포. 우와 자 대박. 레벨이 막 올라. 오 뭐야 이게? 다 먹어도 자 포 완전 최고야 진짜. 오 어서 할머니한테 돌아가서 보고 드리고. 길이 엔더 드래곤의 엄청난 체우랑 우리의 엄청난 방법을 자랑하자고. 그런 다음에 엔더 드래곤 고기는 없지만 닭을 잡아서 치킨 파티를 하는 거야.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그치 터키? 터키 어딨어? 터키 터키?